지태 형 나랑 같이 1년을 살았다니까요. 내가 지태 데리고 올게 나중에 한번. 아, 내 절친 지태야. 야. 대학 시절 때부터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. 유난히 좀 다리가 짧아가지고. 오 진짜 보냈을 거 아니에요. 애가 진짜 냄새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. 아니, 진짜 싫었어요. 진짜. 그때는 마지막 일탈이 천안 그 나이트에서 무용하. 쫓겨나지 않아? 음악도 그때 당시에 다 포기하지 마. 그 음악이. 나 그때만 해도 어떻게 아는 척 안 해야지. 정원 씨 얘기를 좀 하자면 단국대의 전설이었다고 합니다. 정원 씨 집에 데려다 주려고 남자들이 가위바위보해서 서로 이기려고. 아, 인기가 그 정도로? 지금도 사실 저희는 가위바위보 하고 싶어요. 가위바위보 하실 겁니까? 아, 당연하지. 물불 안 가지고 달려야 돼. 정원 씨, 애 있는 사람이 좋아요? 비디 있는 사람이 좋아요? 근데 없는 사람도 있어요. 시간 한번 봐봐요. 언제 시간 나왔지? 스케줄이 아직 안 나왔어요. 보통 언제 찍죠? 대중이 없어요. 뭐 나를 떨군다고 내가 뭐 쉽게 떨어져 나갈 것 같아? 아, 그런 건 아닙니다.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보니까.